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의 권사입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에 한인회 이사를 14년 하시고 이사장님으로 2년 계셨으며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을 2016년부터 2년 동안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둥지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수고하시고 계시는 장병기 장로님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셨나요? 예,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상당히 오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되었지만은 실제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니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제 모든 이력서에는 기독교라는 난의 종교란의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게끔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이후에 직장을 다니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한 조건으로서는 신앙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그때 제가 이제 신앙인이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장모님 덕분에 예, 교회 문에 들어서게 되셨죠. 네. 참 그동안에 언제 이민 오셨죠? 이민요? 네. 아, 예. 미국에. 1991년 네. 4월 달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이민 오셔서 이게 자녀들을 한국에 두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선 내 생활 속에서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가족관에 의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렇죠. 하는 부분이 네.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이렇게 늘 외로우시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또 찬송가 통해서 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셨다고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참 성경적으로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도록 신앙관도 다 바뀌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적 부분 속에서 성경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게 되고 그 성경의 역사가 실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가슴에 정립하게 됨으로써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히즈 스토리지요. 그죠? 네.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참 장로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어요. 장로님께서 요새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장기간 일송에서 4년 동안 그 섬기시고 또 미랄이나 뉴비전 센터 같은 데서도 사과를 직접 다 이렇게 파셔서 또 그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사실 회장 한인의 회장직은 누구나 망설이는 데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히 그곳에 들어가신 가셔서 이렇게 표어를 많이 세우시고 한인회를 지금 점점 변화시키도록 그 많은 세월을 또 수고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표 이렇게 하신 점들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한인회가 설립된 지가 이제 45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대를 바뀐다면 네 번 정도 바뀌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비해서 우리 한인회가 변하는 과정은 그렇게 시대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또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칙을 새로 개정하는데도 우리 어려움이 있었고 그 회칙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데 대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저도 한인회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장로님 모습에서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한인회 그 표 중에서 뭐 절대 술 담배도 못 하시게 하시고, 예, 네, 또 행정적인 문제에서도. 예, 예, 그렇죠. 우리 한인회 이사회에서는 좀 전에는 아무래도 관습에 의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사람을 환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어떤 의제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거수기, 어떤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유혹의 단계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타파하는 데는 약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행정적인 면에서도 사실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잖아요. 예. 그런데 다 행정을 다 체계화해 주시고 예. 또 특별히 회계 문제를 아주 투명화시키시는 참 귀하신 장로님이신데요. 앞으로 또 그 정말 그 무거운 길을 가시기 위해서 본인은 처음에는 원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예.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 그렇죠. 성경에 잠언인가 그런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해 나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부분이 제게 상당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하며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그 회치 바꾸실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순조롭게 바꾸게 해주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정말 손길을 느끼게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앞으로 장로님께서 그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사실 많이 공격을 하고 어떤 때는 비난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그거를 신앙적으로 이기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의의를 갖고 산다 하더라도 불의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예수님의 그 말씀 중으로 또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비난하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 이 설에 있으면 그분들은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배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제가 가는 길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인회가 몇 대지요? 역사가? 역사가 이제, 1970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4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46살이네요? 네. 와, 그러면 이제 정말 성숙한 한인회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인회는 장로님께서 이렇게 봉사기관이 아니고 대표 기간이다. 참 정말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그 참 표라 그럴까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좋고요. 앞으로 그 한인회에서 하시는 일이나 뭐 시 정책이나 이런 거 어떻게 지금 주로 거기다 중점을 두시고 일하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한인회는 그동안에 회장 중심제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사회는 회장은 돈이 많아서 자기의 돈을 많이 써야만이 이 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고정적 관념이 네, 설정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타파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제는 사람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운영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고정 직원 유능한 직원을 두어서 시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정책이라든가 연방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행정력을 갖추고 그렇죠. 그들과 교정을 네. 하고 해서 네. 좋은 정책을 해내서 동포사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 우리 한 정보를 빨리 주고 네. 또 정보 준 거를 동포들에게 이익이 되게 그렇죠. 한인사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또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네. 또 예, 청소년. 이제 잘 아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가치관, 또 신앙관,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는 이제는, 고등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의 대학을 가야 되는 부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일들로 자기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사회를 리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의 정책들도 이제 그만큼 인생을 살아갔던 노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혜택, 해야 할 일들 혜택 같은 거 또 예.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네. 또 만약에 이제 한인회 자체에서 많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또 그렇죠. 정부 기관에다가
예, 그랜트도 예, 그랜트도 신청해드려야 되고 네.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봉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더 도움을 청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한인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네, 너무나 굉장히 목표가 뚜렷하셔서 네. 정말 저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만큼 감사한 일이고요. 그동안에 예수님 믿으시고 또 특별한 은혜나 축복받은 것이 있으세요? 예, 뭐 네.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부분은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체험이 좀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로 부탁을 해서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거 가져가거라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제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 너 너무 욕구에 찬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안 들어준다. 다만 네 마음속에 그런 욕구를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열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장로님으로서 또 동지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데 또 교회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섬기시는 모습을 한인회에다가 이제 전달 예. 트랜스퍼 하시려고 예.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참 자녀들도 예 자녀들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모두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신앙에 대한 생활을 하고 또 그 깊이에 대해서 아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네. 너무 다행스럽게 네, 열매로 볼 수 있죠. 예.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하여간 이렇게 아름답게 한인회를 만드시려고 또 서로 사랑하는 한인회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섬기는 한인회를 만드시려고 애쓰시는 장병기 장로님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간이 다 돼서 예,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